다운스윙에서 나오는 동작이다 보니까 다운스윙에서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건데 정답은 백스윙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동엽포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백스윙 갔다가 엎어치는 분들, 그리고 스윙을 할때 지금처럼 손목이 풀려버리는 분들, 이런 미스샷을 하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때 엎어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인아웃으로 억지로 쳐내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손목이 일찍 풀리시는 분들은 억지로 끌고 오려고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연습하셨던 분들을 보면 고쳐지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되게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 고치기가 왜 어려웠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미스샷이 다운스윙에서 나오는 동작이다 보니까 다운스윙에서만 이게 막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건데 정답은 백스윙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셋업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제 샤프트가 지금 일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클럽, 드라이버를 치던 뭐 짧은 아이언 혹은 어프로치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손 위치는 무조건 왼쪽 가슴 라인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가 왼손을 왼쪽 가슴 밑에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뚝이랑 가슴이랑 공간이 생겨요.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 백스윙. 그쵸?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저는 손을 왼쪽 가슴 밑에다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뚝이랑 가슴이랑 거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손은 왼쪽 가슴 앞에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왼쪽 팔뚝은 가슴이랑 지금처럼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상적인 임팩트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동작이 뭐냐면 어드레스는 저랑 비슷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 탑 올라갈 때 왼쪽 팔뚝을 갑자기 가슴이랑 쫙 붙여버려요. 이렇게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윙을 내가 끝까지 풀스윙을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몸이 꼬였다는 느낌도 드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왼쪽 팔뚝 가슴 거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좁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손위치는 오른쪽 가슴 앞으로 이동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오면 클럽은 당연히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왼쪽 가슴 앞에 있었던 손을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가슴 앞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칠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손목이 이렇게 풀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 때 왼쪽 팔뚝을 딱 붙여놓고 풀고 싶지 않으니까 몸통을 엎어쳐 버려요. 이런 식으로 스윙하게 되면은 지금 공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됐죠? 그쵸? 슬라이스가 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클럽이 아웃에서 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는 나온 결과인데요.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 했을 때 왼쪽 팔뚝이 가슴에 붙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보상 동작이든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다운스윙으로 스윙을 고치는 게 아니고 백스윙으로 고쳐야 돼요. 셋업을 잡았을 때 손위치는 왼쪽 가슴 밑에 이 상태로 셋업을 하게 되면 왼쪽 팔뚝 그리고 가슴 이 사이에 거리, 간격이 생겨요. 이 각을 그대로 가지고 백스윙 쭉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왼손은 어드레스랑 똑같이 왼쪽 가슴 앞에 있고 제 가슴이랑 왼쪽 팔뚝은 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간격만 생각하고 백스윙. 이 동작을 한 번에 만들기 어려운 분들은 끊어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공을 내려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텐션을 조금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텐션 주실 때 어떻게 줄 거냐면 팔만 당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몸통이 전체적으로 회전을 해줄 거예요. 많이 돌 필요도 없어요.
백스윙, 하프스윙 만들어 놓고 손 위치가 지금처럼 제대로 왼쪽 가슴 앞에 있는지 혹은 오른쪽 가슴으로 빠졌는지 확인하고 살짝 회전해서 스윙.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다시 그대로 돌아왔을 때 최단 거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백스윙 가는데 팔을 이만큼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공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단 말이에요. 힘을 이 안에서만 짧게 이 안에서 써야 되는데 뒤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힘을 쓰려고 하니까 미스샷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거예요. 셋업한 상태에서 간격 유지, 백스윙. 탑에서도 가슴이랑 왼쪽 팔뚝 간격 유지 그대로 잡고 지금 제가 아이언으로 백스윙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 이건 아이언뿐만이 아니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이언을 잡든 짧은 아이언을 잡든 혹은 어프로치, 드라이버 어떤 클럽을 잡더라도 우리 어드레스 했을 때의 손 위치는 왼쪽 가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드라이버도 아이언이랑 마찬가지예요. 손이 제 왼쪽 가슴 밑에 있죠? 그럼 왼쪽 팔뚝, 가슴이랑 거리가 생겨요. 이 거리를 그대로 백스윙까지 유지해 주는 거예요. 강하게 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어드레스 하고 이 간격 유지. 절대로 백스윙 탑에 가서 팔 붙으면 안 돼요. 특히나 드라이버는 클럽 길어서 이거 가지고 오기 정말 힘들어져요. 네, 드라이버도 아이언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손 위치 왼쪽 가슴 앞에, 하프스윙 올라가서도 똑같이 왼쪽 가슴 앞에. 이 상태에서 살짝 회전 주고, 위치 왼쪽 가슴 앞에, 하프스윙 올라가서도 똑같이 왼쪽 가슴 앞에. 이 상태에서 살짝 회전 주고, 이제 우리가 필드를 나가면 18홀 중에서 한홀 정도는 세게 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백스윙을 하냐면, 진짜 팔을 끝까지 붙여요. 이렇게 넘어가면 거리가 많이 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게 치면 칠수록 이 공간은 더욱더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샷은 세게 안 쳐도 유지만 되면 기본적인 거리는 전부 다 나갈 거예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백스윙 쭉 탑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제 왼팔, 오른팔, 양팔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왼쪽 팔뚝이랑 가슴이랑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이 이렇게 숨어버리잖아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만들어지면 잘못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면에서 팔이 보여야 돼요. 네, 오늘 백스윙을 주제로 레슨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지까지 스윙을 하면서 어퍼 치셨던 분, 그리고 손목이 꺾이는 스쿠핑 동작이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다운스윙으로 고쳤는데도 진전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백스윙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레슨,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